할렐루야. 자,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어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and he healed them. But when the chief priests and the scribes saw the wonderful things that he had done, and the children who were shouting in the temple, Hosanna to the Son of David, they became indignant and said to him, Do you hear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And Jesus said to them, Yes, have you never read, out of the mouth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you have prepared praise for yourself? And he left them and went out of the city to Bethany and spent the night there. 자, 여기까지 17절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절로 들어가시죠. 자, 성전에서 이제 그 장사꾼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nd the blind and the lame came to him in the temple. 그 성전에서 the blind. 자, blind는 이제 눈먼 이런 뜻이잖아요. 눈먼. 그래서 the plus 형용사가 복수 보통 명사의 의미니까 눈먼이들. 눈먼이들. 예, 복수예요. The lame. lame은 이게 그러니까 절름발이라 그러나요? 다리를 저는, 다리를 저는 이런 뜻이니까 the lame 하면은 저는 이들, 다리를 저는 이들. 이들이 그 템플, 지난 시간에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에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heal. 고쳐주셨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가서요. But when the chief priest란 말이 이거는 대제사장들이에요. priest는 사제, 신부 이런 뜻인데 이게 chief이 붙어서 대제사장들. 앞으로 자주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the scribes, 이거는 서기관들. 자, 서기관들이 같은 통속이에요. 얘네들이 Saw the wonderful thing that he had done.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멋들어진 일을, 행하신 멋들어진 일을 보았을 때, 자, 당연히 saw는 see, saw, seen이죠? 예, 거기에 과거형입니다. 보았을 때, and the children, 또뭘 봤냐면, the children, 애들을 봤는데, 이 애들이 보세요. 자, children, 어린이들이에요. 요 단수는요, 어린이는 child예요. 단수, 어린이. 어린이들은 children이에요. 근데 이 어린이들은 who are shouting in the temple? 바로 이 성전에서, 예, 성전에서 Hosanna to the son of David. 아, 밑에 좀 잘렸네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Hosanna to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에게 찬미를 올려라. Hosanna 이게 찬미를 드리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they became indignant인데 이 they는 아까 얘기했던 chief priest하고 scribes 즉 대제사장들이에요. became indignant 했는데 indignant 하면은 격분한 화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대단히 격노하게 되었다. 저기 사람 그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왜 격노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예? 이 사탄의 자손들이다 그렇죠. 뭐. 그리고 and said to him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Do you hear? 당신은 듣습니까? hear는 동사로 듣다는 뜻이네요. 즉, what these children are saying? 이 아이들이 이 this의 복수 형태죠. 이 아이들이 예, 말하고 있는 바를 듣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로 뭐하는 것, 뭐하는 바 이런 뜻이에요. 이 아이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듣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And Jesus said to the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Yes, have you never read?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니? 여기 read라고 발음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read가 원형이고 읽다. 과거가 read고 과거분사가 read예요. 여기서는 앞에 have 동사 쓸려서 현재 완료형으로 쓰인 거죠.
전에 읽어보지 못했니? 이런 얘기죠. Have you never read?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Out of the mouths of infants and nursing babies. 여기서 끊어 읽어야 돼요. 여기서 out of는 from과 같은 의미라고 했죠. 뭐뭐로부터. 즉, mouth는 입이에요. 입이고, infant란 말은 이거는 갓난아기를 가리켜요. 갓난아기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nursing babies 하면은 이게 젖먹이에요. 젖먹이. Nursing babies까지 젖먹이. 젖먹이. 그래서 갓난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부터 you have prepared praise. prepare란 말이 준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당신은 praise는 이건 찬양이거든요. 찬양. 자, 당신은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 다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봅시다. 여기서 끝낸다 그랬죠? 그래서 갓난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부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17절에 가서 and he left them. 그리고 나서는 he left. 이 left는 원형이 leave 떠나다고 과거형이 left죠. 과거분사도 left라고 그랬어요. 그들 여기서는 내용으로 볼때 바로 위에서 언급한 대제사장들과 scribes 서기관들을 얘기하죠. 그들을 떠나서 went out of the city. 자, 그래서 out of the city 그 도시에서 벗어나 베타니로 가셨습니다. And spend the night there 했는데, spend는 동사 보내다. 즉, spend의 과거형입니다. spent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